지금 제가 식물을 좀 준비를 해뒀는데요. 자,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건 비조건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만데빌라라는 식물도 있고요. 그리고 제라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식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굉장히 화려한 꽃을 피운다는 건데요. 이런 식물들은 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통 꽃 피는 식물과 잎이 좁은 침엽수림 종류가 햇볕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식물들은 빛 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 키우면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발육이 좋지 않아지거나 또 쉽게 병충해에 노출이 됩니다. 지금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 잎 부분이 굉장히 화려한 색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로톤이라든지 이런 식물들을 봐도 잎이 굉장히 컬러가 화려한 식물들이 있죠. 이렇게 잎의 컬러가 화려한 식물들의 특징은요, 햇볕이 좋을 때는 잎이 굉장히 아름다운 컬러를 유지하지만 햇볕 조건이 좋지 않으면 잎이 거의 녹색처럼 자꾸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컬러를 보면서 즐기시고 싶다면 빛 조건이 좋은 장소에 두는 게 좋다라는 것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